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 편지 어열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홉 번째 만남에 이어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동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열 번째 만남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웰빙에 대한 이야기들의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시 또 제목 포럼을 보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아마 이 질문과 이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자칫하면 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은 반감을 갖고 있는 분도 생기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 않던데요 오히려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건만 결국은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질병, 질병이 낫는다더라 잘못된 거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있던 질병도 다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전달할 필요도 없겠죠 예,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기도하면 왜 치유가 일어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또 육신적인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 자체는 지구 병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치유를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치유의 증인으로 또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땅이 이렇게 지구 병든 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첫 출발은 무조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사단과 죄와 저조와 불신앙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 떠난 물고기가 너무도 행복하다, 뿌리 뽑힌 나무데 너무 잘 자란다. 오히려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자살한 것 같지만 다 척척 인생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작 병원에 찾아가도,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어, 특별히 이런 정신병과 같은 어,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시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 유괴범처럼 즉각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도움을 줄수 없는 부분이죠. 약간 답을 줄수 없는 겁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뭔가 한가위 종교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또무속인에 찾아가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 영적인 문제는요. 점점 더 가중이 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 기사 구미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 기사를 어제 보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웬만한 기사에는 이젠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또또 아,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30대 친모가이 6살짜리 이 딸을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투신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마침 1층에 이 식당 주인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1층에 나와서 그소리 듣고 있다가 6살짜리 아이가 떨어지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떨어지는 무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온전히 다 받아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 머리가 이제 땅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어디가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 삼십 대 친모에 억지 투신을 했는데 이제 삼층이고 그 건물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의식은 있는 상태로 이제 병원에 실려 갔는데 이제 좀 부부 싸움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 아기 아빠는 연락도 되지도 않았고 또 평상시 에 우울증을 이 친모가 앓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아이를 던지고 본인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투신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자체는요, 여, 여러분 일단 분노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지마 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웃지마 살인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불행한데 왜저 사람들은 웃고 다니지? 그 웃었다는 이유로 그냥 불특정 다수로 해서 칼을 휘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멀쩡하게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실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사단이 주는 조울증, 우울증, 이런 강박증, 공황장애증을 보더라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자격증 하나 따겠다고 얼마나 많은 돈, 시간 들여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던지는 이 증서 앞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어떤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거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푸는 거 이건 본능이잖아요 이제는 그 본능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도출되고 계속 있습니다 본능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학과 과학으로는 절대 답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이 왜이 질병의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때 여러분 질병이 있었습니까? 우울이 있었습니까? 그 어떠한 이별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 완전한 행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하죠. 뱀을 이용해서 하와, 아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 자체를 꺾어 버리면서 그 안에 뭘 심어놓죠? 두려움을 심어버립니다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네피림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철저히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지나서 이제 6장으로 가면 완전히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되어집니다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들어가면 이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성공 앞에 여러분 가족이 보입니까?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가치관과 기준이 이전의 성공,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성공주의 앞에요 완전히 모든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신병뿐만 아니라 이런 자살이 급증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이르지 않습니까? 19.1명.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표시 안 나게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6살) 던져진 아이 아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태중에는 우리가 그 생명체도 우리가 태교하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때려고 했던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서 초등학교 (6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도요 계속 그불리 불안장애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를 만나 상담해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유산하고 싶었는데 유산을 못한 거예요. 그 엄마의 감정도 그대로 그태아에게 전달되어지는데 6살짜리그 던져졌던 아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던 우리의 여러분 영적 육적이 얼마나 피폐하게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남아 있겠습니까? 심각한 후대 현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상 숭배한 가문의 후대를 보십시오 무속인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반드시 사단의 귀신의 역사함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지만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문과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 저는 우리 전도자는 무조건 애국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에서 의 구원할 자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구원 자체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듯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사도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민. 저는 마가복음 1 6장 15절,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독과 뱀과 질병의 문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도록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뱀에게 물리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표면적인 직접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오류로 범하죠 그만큼 우리는 구별된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아래 철저히 보호받는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 시간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 이 현장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친히 우리와 함께 영원도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그 주체와 배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철저히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이 치유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신자들 제가 참 우리 이여원교회에서 세가족국 사육을 하면서 사업이 망해도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안 오더라고요. 왜? 또한번 그래도 내가 일어서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돈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데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육을 쳐버리면 거의 100에 90은 오셔요. 아 경제 문제 쳐도 안 오는데 육신의 문제를 치면은 오더라. 이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걸 제가 봤습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련된 이 질병의 문제 특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면 더하겠죠. 이런 질병의 문제와 또이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기꺼이 하나님은 허용해서라도 정말 구원 얻을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캠프를 갈 때도 그렇고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도 예수 모르고 사는 거는 저주다. 비록 우리가 부모와 지금 아쉬운 예배를 하고 먼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만 어찌 보면 100세 시대에 70대 가신 거 조금 젊게 가신 거잖아요. 요즘 시대 100세, 120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왔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 것이요. 최고의 축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사신 거다라고 제가 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없이 내가 건강하다. 근데 예수 모르고 형통하다. 저주입니다. 내가 비록 경제 문제 건강 문제에 와서 육신에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나와 구원 받았다.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시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택을 받은 인생이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 또 교회 안에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만약에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맹인의 맹인은 인도에 있던 것처럼 앞에선 리더들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나 하나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나 나도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늘 사단에게 틈을 주니 영적 문제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숨은 상처로 인간관계늘 갈등 오고요. 누군가 실족하게 만들고요. 상처를 줍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늘 어른이 접병 빠는 것처럼 영적 유아 상태로 머물게 되고요. 늘 한계가 오면 치속이 안 돼요. 그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할수록요. 치속안 됩니다. 현장에 다락방 문이 10개 열려도요. 그거를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문이 열릴까 봐 두렵습니다. 잎사귀 무성하지만 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격려해 주는 거? 세상에선 피그말리온 가 얘기하잖아요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재능을 뿜어내는 거죠 물론 격려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치유는요 물 떠난 물고기는요 물 속에 들어갈 때 뿌리 뽑힌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게 바로 치유지 않습니까? 뿌리 뽑힌 나무에게 좋은 걸음 준들 좋은 물을 준들 잡초 주변에 뽑아줘도 그 나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격려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격려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참된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왜 질병이 떠나가냐 간단합니다. 성경에는요 치유의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치유 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현장에는 늘 많은 무리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질병의 치유력이 있습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종교를 가진 자가, 종교를 갖지 않은 자보다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불신자보다 훨씬 건강하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데이터, 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치료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이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을 맛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까지 맛보신 분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 환자들의 영적 상태에 맞게끔 이제 성경 구조들을 다 찾아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경제가 무너지신 분들 또 질병자분들 또뭐 후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한 가, 새내기 커플이라든지 또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별로 이제 성경 구조를 쫙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치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성경 구절을 뽑아서 특히 암환자들을 만날 때, 어, 그리고 여러 질병에 노출된 분들 다양하게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항상 제가 이거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가족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항상 그 성경 구절들을 전달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서요. 그 치유의 말씀만 읽고 고백만 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성경구절을 아예 누워서 딱볼수 있게끔 그냥 크게 확대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S로 크게 확대를 해드리면 아예 그거를 딱 누웠을 때 보이게끔 딱 붙여놓으시고요 계속 눈으로 보시고 읽으시고 하면서 말씀이 이 마음을 회복시키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뼈의 양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충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들 그 당시에 보면 안진병이들 일으키고 벙어리가 마르라고 맹인이 눈을 뜨고 혈류증 열두연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문둔병자 고치고 여러분 눈치 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은요 지금 21세기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다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병통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할때 우리 세가족 분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처음에 오시면요 외국어로 들리고 이제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드시잖아요 늘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냥 지속해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계속 매주 오세요 왜 이성적으로는 나는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요 시공간을조율해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현정의 흑감이 무너지고요 특별히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소리내서 말씀 성경구절도요 생가족들이 읽을 때그 성경구절 뜻을 제가 풀어드려도 금방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도 소리내서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세요 굉장히 힘을 내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약속. 하나님 못하시는 거한 가지 거짓말 못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면 여러분들 오늘 본론 이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게 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질병 치유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병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끄덕하면 사단 탓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왜 병원을 왜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 병의 원인을 봐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사단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조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질병, 고통, 저주는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없었잖아요. 범죄 전에는 질병이 없었지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로 이 질병의 문제가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로나 실수나 천념으로 인한 병들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이 들면은요 아무래도 뭐 뼈도 좀 약해지고 몸에 하나 하나씩 좀 고장 나기 시작하잖아요. 노화로 인한 병들 이거 무조건 우리가 사단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좀 피곤해서 몸살이 났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내가 이빨을 잘안닦아두려 충치가 생겼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골절된 적도 있고요, 대상포진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무조건 우리가 이런 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 이런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 원인은요, 병원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예그 예, 그 병원 의료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히는 중요한 세 종류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그세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죄로 인한 것. 또 하나 마귀가 주는 병이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한 것은 뭐면요? 원죄로 시작된 그리고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한. 조상죄죠.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 이거는 실행죄죠. 실제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죄로 시작된 이 죄의 문제, 영원히 저주받는 상태기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다 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조상의 죄잖아요. 자식뿐 아니라 후대까지. 이죄는요태문임이 되어지는 병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섭습니다.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자범죄는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 4절에 보면 게하씨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게하씨가그 거짓말해서 금품 받아서 나중에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는데요. 자, 마귀가 주는 병. 이거는요. 병원 가도 일단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병하는 무병할 다가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 귀신의 역사로 오는 거죠.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린 겁니다. 피피한 거죠. 그러니까 눌리고 시달리고 잡히고 귀신 들리고 그런 정신병들.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오는 병은 뭐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가문과 가정 속에 이런 상처들 또 어떤 습관이나 체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문에 대대로 이렇게 각인돼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 있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런 영적인 거는요. 뭐 미신, 점, 구, 종교, 순간 해결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 찾아옵니다. 마귀가 주는 병은요, 영적인 병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면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사도마을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질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기 위해서 사실은 고쳐주지 시 않거든요. 자 여러, 여러분들이 와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무조건 마귀가 뒀다 분명히 일반적인 것도 있고요. 죄로 인한 것인지 마귀에게 잡힌 건지 하나님 뜻인지 죄 가운데 있다면 막에 게 잡힌 거라면 빨리 어떻게 되겠죠? 빨리 보그만으로 들어오셔야죠. 이건 물 떠나서 땅땅 속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땅 떠나서 못 문제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많은 정말 수고만 얹어도 질병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행하다 보니 일어나다 보니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근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질병인지 그래서 저는 질병자들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그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는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치유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치유법은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 잘못된 치료법은요 우리 보면 여러분 그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보면 어떤 종교적인 의술을 통해서 막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래 자녀 죽지 않을 거야 뭐 자녀를 죽이는 거 같이 종교 의식 하다가 얼마 전에도 그치로 발견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그런 종교 의식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무조건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육신의 결과만 봐서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자 상태를 쭉볼때하늘 떠나만 마귀 자식으로 또영 우상 숭배를 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쭉 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 거는요 이미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겁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가 안 좋았어. 그러니 내 몸의 약한 부분이 틀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질병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질병 자체 눈에 보이는 결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면 이게 약한 부분들도요. 회복이 빠른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육신의 결과만 보거든요. 종교적인 방법과 밀신과 잡신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치유법이 아니라 올바른 치유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 올바른 치유법. 자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료. 영적 치료. 자, 여러분 요한 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뭐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상구절로싹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관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 병이 났으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보통 부신자들이 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예수를 믿는 기독신자들은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잠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났으면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다 틀렸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나중에 내가 행복 일단 행복해지면 나중에 내가 물속 들어갈게요. 지금은 물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물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그 물고기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밖에 있다가 뭔가 나중에 내가 살만하고 회복되면 그때 예수 믿겠다고 하죠. 절대 성공 없습니다. 절대 행복과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작업 자체가요 이미 죄와 사망과 죄안과 지옥권세에서 빠져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두의 혈류 중에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았던 건 뭐죠? 믿음의 표출이거든요. 석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발견되기만 하면 눈을 뜰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치유의 근본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잠깐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최고의 수준, 최고의 능력이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가 내 자로 아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요. 이 성령 충만은요. 자꾸 말씀을 저축해 셔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언제 성경 찾아서 읽습니까? 내 마음에 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소리 내고 기록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문제 사건이 터질 때 드느는 하죠. 웬만한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라는 이 통장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저축해 놓으시면 문제 사건이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 하나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유의 순서는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끊어야 되고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환경이다. 그럼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물리적인 부분들, 음식이나 약, 운동. 약,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일순위는 무조건 영적 치료. 아무리 이거 잘 돼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거는요. 반쪽짜리 치유가 아니라 아예 치유가 안 되는 되겠... 입니다. 자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올바른 치유법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면 치유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 치유 이후의 삶, 여러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올 때랑 완전히 마음 다릅니다. 갈 때는 급하잖아요. 올 때는 여유있잖아요. 뭐~ 줄서 있는 사람 뭐~ 사정 봅니까 내가 이제는 안 급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하고요 뭐든지 다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막상 질병이 치유되고 나면 아~ 어, 저는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 전에도 제가 이제 지역에서 사역을 할때제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암만 고쳐 주시면 자기 예수 잘 믿을 거고 모두 할 거고 막 정말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신방도 가고 병원으로도 가고 기도해 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정말 기적같이 암이 딱 떠났는데 그 암이 떠나가는 순간 이분의 믿음도 떠나가셨어요. 일단 저희가 찾아가 만나고러한시간에가면 없어요. 그리고 만나 주지를 않는 거예요. 뭐교회 나오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보통 재발하는 분들, 암 환자들 중에 재발하시는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뭐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래 새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암이란 건 원래 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 뭐술 담배도 하고, 다시 예배와 멀어지고 이러면서 슬슬 슬슬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 응답받을 이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오히려 그 응답이 아무 소용이 없고 독이 되는구나. 치료받은 이후에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치료받은 이후는요.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창세기 26장이 항상 이삭의 메시지를 들을 때그 생각해요 백배의 축복, 루호복 경제, 세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렸던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백배의 완전한 축복을 누렸지만 창세기 26장 2 5절에 보면 여전히 이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거든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백배의 축복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은 그 중심 하나 보시고 백배 축복 임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치유해 주셔도 그 치유를 담을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재발되지 않는 분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께서 치유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를 유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천도자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네, 성경적 치유의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어떻게 하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질병자들, 나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여러분 치유 에이즈. 야, 여러분 이 에이지 문제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에이지는요, 에이지 요 하나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이건 반드시 여러분 동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인권이라는 아래 굉장히 이 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때 기사를 보면서.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38%가 모태 신앙이다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뭘 얘기하죠? 모태 신앙인데 동성애자라는 건요. 물론 그 친구들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모태 신앙이지만 종교 생활한 거예요. 모태 신앙이지만 영적 문제 몰라요. 모태 신앙이지만 영적 사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가 보통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오는 문제는 반드시 후대의 문제 이전에 그 가문의 문제고요. 그 부모의 그 위에 삼사대를 봐야 됩니다. 가문의 문제거든요. 가문의 축소판이 후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엘저 같은 문제가 결국뭘 의미하냐. 성적 혼란 시대가 왔고요. 무감각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완전히 불치병 시대, 희귀병, 난치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거기에 비례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 전에 듣어보지 못했던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치유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근원 회복되는 거 근원 회복 근원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마음 안에 말씀이 꽂히는 순간 여러분 100% 치유 일어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했을 때는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혼미케 하고요, 방해합니다.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환경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벗어나서 주의 환경을 바르게 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은 하나의 자녀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건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육관에 병든 사람을 살려내는 뭐가 돼야 됩니까? 치유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 치유의 증인입니다 제가 어떤 불치병에서 살아난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제 안에 각인됐던 모든 상처들, 낮은 자존감들 하나님이 다 살려놓으셨어요. 저는 복음 받고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너 얼굴 밝아졌다, 너 얼굴 좋아졌다, 뭐 좋은 일이냐? 정말 마음이 회복되니까 표정이 살아나고요,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실해졌습니다. 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이 강건해지는 비밀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늘 얘기하죠. 예배 승리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시간에 내가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답을 얻는 시간이고요,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항상 잠자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잡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선포해도 뻥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항상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사 감격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할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 써놨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칼들은요,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칼만해도요, 이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이쪽에만 이렇게 날이 있잖아요. 근데 검은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쪽에도 날이 있고요, 이쪽에도 날이 있습니다. 적을 공격할 때요, 양 날을 다쓸수 있다니까요. 구야 시대 때흠 없는 거룩한 양을 제물을 하나 앞에 드릴 때이 검을 사용해서요. 불필요한 부분들, 벼러지 부분들을 가감히 다도려내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이건 뭐면요? 내 안에 불신앙, 불필요한 불순물들 다 걸러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 편지를 잘 설명해 줘서 상대방이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만나게 될 우리를 묻어내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의 그 대상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자꾸 뿌리 내리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소리 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내가 전달할 때 복음 편지 내가 복음 편지가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그때 내가 살아나고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 적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말씀 묵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질병의 원인을 분석해서 뭐해야 됩니까? 이제는 싸울 부분은 영적 싸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삶의 규모와 환경을 갱신하고 도전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본 이유가 있습니다. 내께서의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이걸 떠나가기를 세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육신의 질병을 떠나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겁니다.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단순한 질병 자체가 떠나가는 것 자체만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환경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진물려 목사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고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 내가 더 가까이 더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난간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내 연약함이 크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을 더 나타나신다는 기도 응답의 대명사인 조지밀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이 오만번 기도 응답 받은 그 비결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그 답이 뭐였으면은 갈라져서이장이십 절이었습니다. 나는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참된 치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구 병동이 되어버린이 시대에 불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열 번째 만남 우리의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하면 왜 치유가 일어납니까? 자,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곳곳마다 치유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준다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을 치유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1번에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기쁜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불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치유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모든 죄된 삶을 끊고 또 약과 운동과 식사와 같은 물리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되겠죠. 자, 치유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행위가 유지되어 야 되고요, 감사의 마음과 또이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열 번째 만남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만남부터 오늘 열 번째 만남까지 이 복음 편지가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답이 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 편지를 들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구원받는 진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절대 응답을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